정말 그 얼마 전에 네. 그 홍준표에게 저격을 하셨어요. 네. 그 왜 뭐가 문제죠? 그 병역 문제 자꾸. 우리 조국 후보님 아들 홍준표가 옛날 정치 깡패 다시 돌아왔어요. 정치 깡패. 에이, 그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래 국적법은 말이죠. 홍준표가 만들었어요. 옛날 유승준 방지법. 아. 네, 유승준이 국적을 포기해가지고 국민들의 공분이 있었어요. 그거를 깡패 수법으로 만든 게 홍준표예요. 18세 되면은 제2국민역에 편역이 됩니다. 그게 홍준표 법이에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선천적 이중 국적을 갖게 돼요. 18세 되기 전에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18세부터 38세까지는 낙장불입이에요. 국적을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 조국 후보님 아들은 연기했지만 나는 분명히 군대 가겠다. 서약서까지 썼어. 서약서 안 쓰더라도 국적 포기할 수가 없어. 그런데 홍준표는 국적 포기하는 취지로 연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가짜뉴스를 쓴 거예요. 여러분, 예, 조국 후보의 아들을 보면 잘 알 수 있겠죠? 조국 만들어야 되겠죠? 사벽 깨기 위해서는 조국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예. 네, 두 분 요즘 언론이 이렇게 융단파를 가하고 있는데 어쩔 때 보면 정말 같은 정치하시는 분들로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좀 자유한국당에 그런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저는 좀 앞으로 이 인사청문회 같은 것도 사전 검증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홍준표뿐 아니고 그 자유한국당 그 검사 출신들 그 양반들이 조국 후보를 니들 패고 있어요. 그 양반들은 예전에 공안검사하면서 독재체제에 반대하고 정의로운 사회 만들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국가보안법으로 잡아넣었던 사람들이에요. 조국 후보는 나만의 대한민국의 노동자 계급 그동안 자본주의 발전하면서 힘들고 피어났던 노동자들 중심으로 남한 사회주의 연맹을 한번 만들어보겠다라고 하는 관념적인 우리 단체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 단체를 무슨 빨갱이 단체, 무슨 사회주의 단체, 무슨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하는 단체로 만들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저는 사실 지식인들에 대해서는 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학자 지식인, 이상한 논문 쓸 수도 있어요. 검사 지식인들, 혹시 내가 지식인이라고 얘기해줬지만 정말 없는 사건, 작은 사건을 짐소봉대에서 큰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간첩 만들고 사형시키고 대한민국 무슨 빨갱이공으로 만들었던 그 사람들 부끄럽지도 않냐 말이죠. 여러분, 조국 후보가 산호맹 사건으로 산호맹 사회과학원에서 지식 썼던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한번 보세요. 그게 우리에게 지금 크나큰 교훈이 되고 있어요. 남한 사회주의 연맹으로 조작했던 그 공안검사들, 지금 그 주동이 됐던 박노해 씨 제가 변호했습니다. 또 백태웅 씨 지금 뭐하고 있어요? 박노해 씨는 생명운동가로, 백태웅 씨는 세계적인 인권운동가로 지금 거듭나고 있는 모습, 우리 조국에게 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